아침은 마파 두부를 할 생각입니다. 일단 두부를 작게 잘라서 올리브유로 튀길 생각입니다. 두부를 작게 자르는 이유는 두부의 수분을 좀 빨리 빼고 일단은 튀겨 놓고 나서 마파두부 소스 올리브유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습니다. 일단 이렇게 두부를 튀겨서 준비를 하고, 다음으로는 파기름에 돼지고기를 볶고 난 다음에 다시 합치도록 하겠습니다. 돼지고기 뒷다리살입니다. 넣고 일단 볶고 두부를 넣겠습니다. 이제 여기에 마파두부 소스를 넣으면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. 오늘 아침 메뉴는 마파두부입니다. 즐거운 하루 되세요.